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로 또 혼인잔치에 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또 예수님의 힘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그런 예의 공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아직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하나님 성경 말씀이 그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은 잔치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또 웃어보지 표현하는 이런 혼인잔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가 우리 예수님의 힘으로서 이 지상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각성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는 것이 영적 각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바쁘다. 나는 할 일이 많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있다. 내가 또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고 내가 사업에 바빠서 사업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고 초청을 하여도 내가 거기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불복종하는 거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정말 하나님 택함받은 자인지 우리가 청함받아인지 우리 자신들을 우리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또 내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결단력 있게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서 또 오기 싫어하고 또 자기 자신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하고 초청을 외면하고 자기는 자기 할 일이 있고 농사 짓는 또 자기 밭으로 가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돈 벌 생각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업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무지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이끌리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초청잔치 정말 내 자신을 위한 영적 각성 이 잔치를 거부하고 내가 지금 이 현실에 살면서 내가 내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밭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밭을 먼저 읽어야 된다고 이것이 우선 순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석하며 미래의 가르침과 축복이 가득한 그러한 잔치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런 잔치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임금이 종들을 모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또 동네에 또 불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택했는지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지 내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나는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 손을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13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지옥 살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 때가 지금 코로나가 또 변이가 유행한다고 사람들이 다 퇴직할 날이 다 됐다 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자기 자신을 걱정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대부분 코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성경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돈 버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것이 사탄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고도 그 돈을 값어치를 생각하게끔 하나님의 값어치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그 자기의 명목적인 사업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결국에는 패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때가 혼인잔치를 예비하는 이때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하나라도 벌 수 있는 것이 어딘가 막 찾아보다가 코인이나 이런 데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집중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 받지도 않고 그런 데에 막 비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명령이고 순종이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에 따라 자꾸 그런 데에 투자하고 그런 데 하다가 점점 수익이 올라서 20만원, 30만원 하던 것이 100만원, 1000만원 하다가 매듭으로 여기 투자하다가 나중에는 그 투자액도 찾지도 못하고 원금도 찾지도 못하고 폐망해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복을 우리가 잘 갖출 수 있도록 영적인 예복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껍데기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예복, 영성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어떠한 곳이라도 사단들이 개입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들을 영적으로 혼란시키고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기 자신도 원망하고 슬퍼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을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주님의 그 명령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않고 모든 하는 것들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예, 욕심의 죄, 생각의 죄, 자기 재산을 넓히려는 죄, 자기가 뭔가 자꾸 잘해보려고 한다고 인간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투자를 했다가는 폐망하게 일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 하지 않는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폐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땅히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감사함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돌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이 자꾸 흐려지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의 뜻을 따라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복을 입지 못하는 우리의 처참한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이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예배하는 소중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별거 아닌 것에도
오로지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감사할 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게 아시는 그 마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하는 자만이 오랜 잔치에서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와 기쁨이 없고 오로지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전적인 감사가 없이는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감사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없는 예배도 거짓이요 감사 없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했다는 것은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치의 자리에 초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한 멋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겉뜨기 화려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옷을 입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예배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혼인 잔치의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청함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가 나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택함받은 자는 오로지 자기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여기고 사소한 곳에서도 사소한 것이라도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감사가 없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는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감사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그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복을 입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이를 달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예수 믿지 않은 자를 향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예, 택감받은 자, 충감받은 자 이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배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복을 입고 영적으로 예배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인 것에서 탈락돼서 택감받은 자가 되지 못하고 청함받은 자로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영적인 옷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잘 드리고 영적인 것을 예배하고 영적 예배, 영적인 마음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복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이것이 또 천국 잔치의 비유가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남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남을 구원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이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기쁘게 흡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죄가 되고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복 옷을 입을 수가 없고 영적인 예복 옷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잘 가꾸고 더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영적인 예비된 옷을 입고 영적인 예비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풀지 못하는 것은 거짓이요 입으로만 첫날 만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뭔가 요구할 때 다 그 사람들은 입으로만 아 죽게 하고 실질적으로 행위가 없고 그 행동이 없다면 가식이 되고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은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예복을 입혀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예비된 옷을 입으려고 하면 우리 있는 데서 최소한 있는 것에서 최대한 감사하고 주님 주신 것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지 내 마음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 혼인잔치, 영적인 예배를 하라고 지금 주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기 영적인 자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영에 세상 악한 영에 속아서 코인이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폐망의 지름길이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멸망의 지름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고 순종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많이 벌었다니까 거기서 투자해서 사람들 엄청 돈을 엉튀기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나도 이것으로 내 삶을 내 미래를 이것으로 내가 채우리라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영적인 것 외에는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채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예비된 하나님 옷을 입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함받은 자가 되지 않고 택함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주님께서 정말 기뻐서 웃을 줄 모르고 정말 주님께서 잘 선택하고 또 내가 택한 백성 또 내가 택함받은 아예 사랑하는 자라고 칭함받는 여러분이 다 되셔서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각성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모든 것을 응답받아서 성인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